자, 우리 일어나서 해볼 동작은 발레에서 왈츠라는 동작인데 발란세라는 동작은 원래 이렇게 턴아웃을 해서 옆으로 사선 뒤로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 해볼 동작은 간단하게 발란세를 발란세. 왼발 나갔으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나갔으면 왼발, 오른발. 요렇게만 발란세 스텝을 먼저 배워본 다음에 발란세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번 하시고 앞으로 우리 아까 바트망 누워서 찼던 거 있죠? 요렇게 앞으로 차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발란세 스텝 먼저 배워볼게요. 자, 옆으로 꾹 앉았다가 왼, 오. 왼쪽 꾹, 양다리 앉았다가 오, 왼. 오른쪽, 왼, 오. 같이 앉았다가 오, 왼 해주시고 우리 왼쪽이니까 왼쪽 다리 앞으로 뻥, 엔, 둘, 엔, 셋, 엔, 마지막 넷, 엔. 요렇게까지 하고 왼쪽부터 다시 갈 거예요. 오른 다리부터 옆으로 갈게요. 천천히 하나, 왼, 오, 라차, 둘, 오, 왼. 자, 셋, 왼, 오. 자, 왼쪽으로 가면서 넷, 오, 왼. 자, 왼다리 앞으로 찰 거예요. 앤, 하나, 천천히 내리고. 앤, 배꼽 힘주고, 둘, 포인해서 천천히 내리고. 앤, 셋, 포인, 천천히 내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천히 내려서 이번엔 왼쪽부터 가볼게요. 양발 같이 앉았다가 오, 왼. 그렇죠. 오른쪽 하나, 왼, 오. 왼쪽으로 가면서 셋, 오, 왼. 마지막 오른쪽 넷, 왼, 오. 자, 이번 오른발 차볼 거예요. 하나, 포인, 천천히 내리고. 앤, 둘, 포인, 천천히 내리고. 앤, 셋, 라차, 마지막 넷, 내리고 다리 한번 툭툭 털어줄게요. 자, 우리 서서 하는 동작 뒤로 바트망 한번 해볼 건데요. 서서 이렇게 다리를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뒤로 차게 되면 중심을 잡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살짝 바깥으로 바라보게 오픈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척추 꼿꼿하게 동그라미 앞으로 해주시고 발끝은 뒤에서 포인으로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렇게 7번 간 다음에 무릎 펴면서 동그라미 유지해 주시고 반대다리 구부려서 7개 요렇게 갈 거예요. 왼다리 요렇게 준비하고 오른 구부려서 오른다리 뒤 그대로 하나 보인 둘 그렇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밑에 셋. 앤, 넷, 배꼽 힘 주고.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천천히 일어나서 발 바꿀 거예요. 왼발. 앤, 하나. 앤, 둘. 셋. 앤, 넷. 다섯. 좋아요. 여섯, 마지막, 일곱. 천천히 일어나서 팔 한번 털어줄게요. 자, 우리 앞으로 뒤로 둘 다 차봤어요. 마지막으로 옆으로 한번 차고 발레 인사 한번 배워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숨 고르시고 자, 요렇게 다리 크게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팔은 크게 알라스콘으로 할 거예요. 알라스콘에서 그대로 오른 다리가 나가면서 오른쪽 플리에. 다시 오른 다리 나가면서 오른쪽 플리에. 그렇죠. 한번 더 오른 다리 나가면서 오른쪽 플리에. 이 힘 받아서 올라오면서 뻥.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플리에로 앤, 둘, 내려오고 앤, 셋, 내려오고. 요렇게 7개, 왼쪽 7개, 오른쪽 7개, 왼쪽 7개 하고 발레 인사 배워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 팔 옆으로 길게. 자.
자, 오른 다리 뿔리에 하나, 뻥, 둘, 뻥, 셋, 뻥, and 넷, 그렇죠. 다섯, and 여섯, 마지막 일곱. 자, 왼 다리 나가서 and 하나, 뻥, and 둘, 뻥, and 셋, 뻥, 넷, 그렇죠. 다섯, and 여섯, 마지막 일곱. 자, 오른 다리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대로 팔 위로 하나, 동그라미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둘, and 셋, and 넷, and 다섯, and 여섯, and 일곱. 자, 왼 다리 준비. and 하나, and 둘, 그렇죠. and 셋, and 넷. 세 개 남았어요. 다섯, and 여섯, 마지막, and 일곱. 그렇죠. 팔,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발레피 수업도 마지막이고 발레 기본적인 인사 레베랑스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간단한 버전으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가 양발 붙은 상태에서 마지막 음악 한 번만 틀어주세요. 상태에서 배꼽 앞에 동그라미.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처럼 왼 다리만 구부리면서 이렇게 오른 다리 나가서 이동하면서 팔이 열려요. 그대로 다시 발 붙고 무릎 뒤에 이렇게 콩 찍을 건데 이렇게 엄지발가락만 닿게 콩 찍어서 그대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죠. 왼쪽부터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른 다리 나가면서 아직 손 동그라미 옆으로 이동하면서 길게 그대로 붙이고 뒤로 손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인사.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아직 배꼽 앞에 동그라미 이동하면서 팔 열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1번 발 붙이고 무릎 뒤에 양쪽 무릎 이렇게 콩 상태에서 고개 숙여서 인사. 왼쪽 한 번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손가락 열어주시고요. 양발 붙이고 뒤로 이렇게 무릎 콩 상태에서 인사. 자, 저는 오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던 발레피 클래스를 마무리하고요. 리피통트 9월에 개편이 되어서 저는 목요일 오후 8시에 홈 발레 스트레칭으로 조금 더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 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 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의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티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리피 케어에서는 리피 홈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을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